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3월 2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3일이 됩니다만은 이 여러분들도 다 학창 시절을 경험하시고 또 학부형이 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개학 날 아닙니까, 원래 3월 2일이. 예, 3프로 주식대학 봄학기도 오늘 오후에 개강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열심히 또 예, 염승환 부장 그리고 우리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실 많은 분들인데 여하튼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야 어차피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제도로 한다니까 이 4학기 내내 듣고 4학기 내내 성적 좋은 분들은 내년 4학기 내내 장학금 좀 드리자 그랬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아이 김프로님 뭐 진짜 뭐 대학 총장인 줄 알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예, 한번 계획해보겠습니다. 조만간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어떻게 드릴지 한번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세대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 저는 오랜만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좀 더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다른 날 그쵸, 제가 수도 이제 있죠, 참. 얼마만 나오니까. 아유, 근데 그나저나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중국이 계속 속을 세기네요. 사실 어제 중국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간밤에 나스닥도 3% 올랐고 네. 오늘 우리 시장 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출발 좋았고요. 오전에 중국도 사실 상승 출발했어요. 예. 중간에 어떤 분의 언급으로 인하여 중국이 하락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의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예.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이, 아쉽습니다. 어떤 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맙시다. 아, 어떤 사람이죠. 예, 죄송합니다. 어떤 인간입니까? 일단 뭐 그 말씀드리면 그 중국에는 이제 그 증권감독위원회 증감회가 있고 네. 은행보험감독기구인 은감회가 있어요. 네. 은보감회가 있어요. 은보감회 이제 궈슈칭 주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네. 우리로 치면 이제 금감위원장 같은 이제 직책인데 이분이 두 가지 버블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네. 이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두 가지 리스크인데 하나는 이제 그 자국의 부동산 리스크고요.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는 뭐 전 세계가 네. 지금 뭐 걱정하고 있죠. 뭐 구글 1년 된 얘기도 아니고요. 네, 구글에 치면은 뭐 빈집 하면 어마어마한 단지도 나오고 이런데 하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방 세계 금융 시장의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 보면서 누가 누굴 걱정하니라는 네,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얘기가 있었는데 또 홍콩 재정부가요. 지난주에 홍콩 시장 괴롭혔던 게 뭐였죠? 인지세 논란이 세금. 있습니다. 예, 이게 네. 이제 우리는 거래세라고 하지만 네. 왜 여기서는 인지세라고 하냐면 스탬프 크레딧 도장 찍어준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하게 명의가 바뀌면 상속 증여에도 다 붙는 게 이제 그래서 인지세예요. 우리는 네. 거래세로 받아들이지만 이게 지금 한 0.1%인데 0.13%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오늘 홍콩 재정부에서요. 향후 네. 인지세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이 홍콩 시장에 또 하락 요인을 만들어 줬는데 네. 근데 물론 다시 좀 말을 주어 담았어요. 예. 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주어 담았는데 또 이거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이
적당히 좀 하자. 적당히 좀 적당히 하자. 좀. 아니, 그 말이 정답이네. 그죠? 아니 이게 지금 남아자금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홍콩으로 가고 있죠?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도 항생테크 지수부터 해서 홍콩에 엄청난 관심을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그래서 홍콩 거래소 주가도 많이 올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지금 배를 가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짜증 섞인 분위기로 최근에 다시 남아자금이 돌아가는 매도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또 이번 주 양회도 있고 되게 좋았던 흐름을 좀 되돌렸는데 그래서 오늘 어땠냐면요. 상해종합 지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종합 지수가 1.21% 빠졌어요. 네. 공교롭게도 어제 1.21% 올랐습니다. 어제 사실 심천 지수들은 다 2% 이상 올랐는데 예. 오늘은 이제 한 0.71% 빠졌고요. 네. 뭐 창업판도 0.93%, 과창50도 0.45% 빠졌습니다. 뭐 항생지수도 1.1% 빠졌고요. 항생테크 지수가 -0.44로 좀 선방했는데 네. 항생테크가 어제 3.85%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좀 다행히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 이거 조금 되게 황당한 이슈로 인하여 네. 뭐 우리 시장과 영향을 받았고 더 웃긴 거는요. 이렇게 중국 시장 하락 반전하니까 미국 선물도 약간의 그 강보합을 유지하다가 영향을 받아요. 예, 거기서 다시 하락 반전을 했어요. 아하. 다행히 지금은 또 그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올리긴 했는데 야, 이게 어쨌든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보면서 전 세계 증시를 보는 이유는 네. 내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건 간에 이게 다 좀 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바둑이님이 딱 정확하게 네. 경상도에서는 이런 경우 적당히 좀 하자 이런 네. 경우는 한 글자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마. 아닙니까? 좀. 좀. 아, 좀. 그쵸. 좀. 그런데 진짜 아유, 정확하게. 그러네요, 진짜. 오랜만에 네. 들어보는 좀 중국 좀. 어쨌든 저 지수 또 그 뭐 악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좀 상세하게 짚어보죠. 뭐 또 종목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와중에서도 좀 좋았던 게 어쨌든 우리가 양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은 그래도 좀 강세를 유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도체 그 양회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탄소 중립에 관한 친환경 그렇죠. 그리고 기술 자립에 대한 반도체인데요. 예. 반도체 관련해서도 뉴스가 좀 있었는데 뭐 일단 그 좀 뭐 우한 흥신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뭐 좀 약간 사기극으로 드러난 뉴스도 그렇죠. 있었지만 또 네. 하나는 이제 SMIC가 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언론 보도에서 한 14나노 이상의 한 이제 성숙된 공정의 그 설비는 미국에서 네.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일단 그 아주 미세 공정이 아닌 거는 네. 더 증설하게 도와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는 뭐가 가장 난리죠? 쇼티지 아닙니까? 쇼티지, 빅 쇼티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해서 네.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여기서 니네 일손 좀 보태야겠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드릴 수 있게 승인을 해주겠다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지금도 거의 풀캐파 가동 중인데 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 뭐 SMRC도 어제 한 6%대 오늘 3%대 올랐고 네. 그러면서 덩달아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뭐 베이퍼 하차 오늘 한 7% 네.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제 미세 공정은 틀어막겠죠. 그래서 네. 14나노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지금은 얘네가 14나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틀어막겠지만 사실은 얘네는 이미 그 밑으로 장비를 줘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캐파만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SMIC 주가에는 좀 카타리스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맛이 가고 있었는데 이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 빅 쇼티지가 목숨을 살리는군요. 그렇죠. 예. 약간 이게 약간 뭐 국공합작 같은 느낌이죠. 원래 다 죽여놨는데 네. 일단 너무 급하니까. 야, 니네도 일손 좀 도우러 와라. 좀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 해야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잘못하면 또 이게 대장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경제 지표 좀 볼까요? 일단 주말 새 이제 중국의 PMI가 나왔어요. 일요일 날 국가통계국의 EL PMI가 네. 나왔는데 제조업이 50.6이 나왔습니다. 네. 기제조업 51.4 나왔는데 숫자만 딱 보고 느끼시면 이거 별로 조금 안 좋은데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50은 넘었다는 거는 아주 나빠지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뜨겁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는 추세네요. 네, 좀 내려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11월에 다 고점을 찍었었고요. 네. 또 이제
어제는 최신 2월 제조 PMI 지수도 나왔는데 50.9가 나왔습니다. 예. 뜨겁지도 않고 또 50을 깨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죠. 야, 이거 뭐 긴축할 정도는 아니구나.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주 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양회라는 게 이제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뭐 양회에 참석한 건 아닌데 중국 베이징에 출장을 양회 기간에 한번 가봤거든요. 예, 예. 야, 그 천안문 앞에 그냥 완전 통제하고 인민대회당이라고 천안문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에 큰 우리로 치면 세종문에 가는 같은 그런 네. 거기서 이제 하는데 야, 건물을 뭐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행사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뭐 그렇게는 못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요? 중국은 그 코로나 19 때문에 아, 그 영향 없나? 예, 없죠. 없나요? 그래서, 예, 그 작년에는 그래서 예. 이제 5월로 좀 미뤄서 했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합니다. 뭐 예. 온라인 이렇게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인민대회당에 진짜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데요. 예. 일단은 4일날 정협이 먼저 개막을 합니다. 예.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국정자문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3월 5일날 개막하는 전인데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요거는 이제 정협의 주석은 왕양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중국의 서열 4위입니다. 그리고 5일날 이제 전인대가 개막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하죠. 전국 인민대표회의고요. 우리의 국회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요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리잔수라는 사람이고 이게 서열 3위예요. 근데 그 전인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개막일날 리커창 총리가요. 네. 업무 보고를 합니다. 네. 지난해 경제 상황을 정리하고요. 네. 또 올해 경제 정책 그리고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네. 이날 중점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는 거죠. 뭐 친환경이나 뭐 기술 자립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그 폐막일에는요. 보통 한 열흘 정도 하거든요. 폐막일에는 또 리커창 총리가 내외신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에서 Q&A까지 다 해요. 네. 근데 여기서 항상 느끼는 거는 리커창 총리가 정말 막힘없이 모든 그 외신 기자들의 그 대답을 술술술술 하거든요. 네. 숫자도 굉장히 정확하고요. 네. 그래서 천재라는 걸 여기서 좀 엿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항상 성장률도 발표를 했거든요. 목표 성장률을. 네. 근데 작년에 안 했어요. 올해 할지 안 할지는 뭐 좀 미지수인 것 같고 물가 목표, 고용 목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 나오고요. 세부적인 중점 추진 정책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양회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사실 서열 1, 2인데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정말 네? 다르죠.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는 하여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완전 다르죠. 네. 문과 이과잖아요. 또 이과 문과. 예, 맞습니다. 그죠? 학교도 다르고. 예. 네. 근데 어쨌든 약간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거는 리커창 쪽인 것 같은데. 예. 아, 저쪽은 하여튼 속을 모르니까. 그렇죠. 자, 유럽 시간 지금 한참 뭐 장 시장 종료가 됐나요?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요. 예. 뭐 막바지겠네요. 보니까 유럽은 그래도 조금 플러스 보이고 있는데요. 예. 뭐 독일이 0.4% 정도, 영국이 한 0.63, 그리고 프랑스도 0.56%, 유로스탁스도 0.38% 상승 중인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유럽도 소폭 상승하고 끝났는데 네. 미국이 마지막에 피치를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약간의 상승 추세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사실 미국 주식시장에 그렇죠. 있는데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개장 전에 뭘 봐입니다. 선물이 아까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회복하는 것 같더군요. 네, 거의 뭐 한 자릿수 때까지 회복을 했다가 지금은 나스닥은 한 0.1% 거의 보합, 약보합. 예, 약보합 수준이죠. S&P500도 0.14, 다우존스도 0.13% 소폭 마이너스 때까지는 좀 끌어올렸는데요. 뭐 개장하고는 좀 바뀌길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일단 어제 미국도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60.8이 나왔어요. 뭐 굉장히 잘 나왔죠. 중국이랑 비교해보시면. 네. 전월에 58.7에서 또 그 60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요동을 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다행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어쨌든 제가 지금도 일단 뭐 금리에 대한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텐데 그것과 관련된 일정이 계속 나옵니다. 네. 3일 4일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 유가에 대해서 이제 얘네가 증산을 또 다시 감산 규모를 축소를 하면 유가는 조금 조정을 받을 테고 여기서 인플레 그 압력은 좀 떨어질 수 있고 네. 또 4일날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컨퍼런스에서 또 연설을 하는데요. 예.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16, 17일에는 FOMC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까 저녁 시간에도 저희 당사의 구혜영 의원이 네. 나와서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고요. 예. 최근에 보면 전문가들이 그리고 채권 저도에서 이제 약간 고객분들과 같은 그런 아주 단순한 이제 주식쟁이 마음으로 금리 얘기 너무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착한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에 아니야 지금 나쁜 금리 상승이야. 네. 착한 금리 상승, 나쁜 금리 상승. 아, 금리 상승, 금리 상승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 요새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도요. 뭐 종목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시고 네. 야 시장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네. 빠져나와야 돼? 아니면 이제 현금 있는 분은 사도 됩니까? 이것만 말씀을 하셔서. 일방적이지 않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야 주가 빠지면 일방적으로 다 맞아요. 기분 나빠했는데 네, 네. 어쩔 때는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오히려 아유 난 다 못 샀네 이런 그렇죠. 분들도 많죠. 예, 그런 게 네. 사실 되게 많았죠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착한 금리 상승이냐 네. 나쁜 금리 상승이냐 요거에 대한 좀 해석을 해서 제가 고객분들하고 소통하는 거를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그냥 기준은 이거죠. 착한 금리 상승은 뭘까요? 네.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오르면 착한 금리 상승이죠. 네.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가 빠지면 나쁜 금리 상승인데 근데 물론 지금 빠졌다고 해서 나쁜 금리 상승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추세가 네. 그렇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착한 금리 상승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분들의 얘기는 이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거다. 이게 그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땡기고자 하는 대출을 막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투자 많이 하고 소비 많이 투자를 하는 거고 네. 또 어떤 자는 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죠. 네. 내가 직장에서 안 잘릴 것 같고 월급 오를 것 같으면 일단 대출 받아서 뭐 차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이제 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또 보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단기 금리 차가 붙어서 경기 침체 온다고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아래 공포 리세션.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10년물이 그 한 1.4대까지 올라왔는데 보통 장단기 10년물, 2년물 보잖아요. 지금 0.12예요. 저기 네. 2년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벌어져 있죠. 그래서 약간 그거랑 또 반대인 상황이고 2018년에는요. 2년물 금리가 거의 3%까지 붙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는 거의 이제 0.12까지 붙었었고 그 역전되기 일부 직전.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에 서로 1.5에서 내려오면서 0을 한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위험한 거지 지금은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나쁜 금리 상승은 그 반대로 보면 되겠죠. 네. 근데 그 원인은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경기 상승을 경기 상승대로만 오르면 되는데 그걸 앞서가는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가 오면 왜냐하면 결국에는 페드는 금리를 올릴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상승을 앞서가는 실제로 인플레가 오지도 않았는데 좀 오지랖 넓게 먼저 선제적인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다가 한번 또 발작해가지고 그렇죠 텐트럼 한번 났어요. 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중앙은행이 우리 뒤통수를 치고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게 지금 녹아서 금리가 좀 빨리 올라왔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가 과연 우리를 괴롭힐까? 이거에 네.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요 최근에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플레라고 하는 허상을 쫓아왔던 것 같다. 되게 허탈하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이게 보면 그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일시적인 인플레가 나올 건데 무시하겠다. 특히 지금 3, 4월에 물가 상승률 높게 나오고 있죠. 네. 왜냐하면 유가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플레가 목표까지 인플레 목표까지 평균 2%대 목표까지 한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네. 이게 되게 쇼킹하게 다가왔는데 왜냐면요 옛날에는 인플레 파이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인플레가 목표가 돼버렸어요. 목표 달성해야 되는 네. 디플레 파이터가 돼버린 그렇죠. 거죠. 왜 그래서 야. 옛날에는 인플레는 때려잡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저녁 때 구혜영 의원이 몽둥이질이라고 얘기하셔서 막 댓글창이 빵 터진 적이 있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뀐 거죠. 디플레 파이터고 인플레가 목표가 돼버렸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뭘 느꼈는지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도 보면 일시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거예요. 갑자기 경제 재개가 됩니다. 백신을 맞고 그러면서 네. 막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데 수요 공급에 일시적인 미스매칭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돈을 꼭 벌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 빈틈을 찾아가서 빨리 메워버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일시적으로 다 식당이 망해서 음식값이 오른다? 누군가는 빨리 다시 음식점을 열고 이런 식으로 뭐 갑자기 티켓값이 올라? 비행기를 지금 반납한다고 하죠?
누군가는 다시 또 그거를 리스해서 빨리 그걸 공급을 맞춰서 지금 이 시대는 그 빈틈을 빨리빨리 메우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수요가 아무리 단기간에 좀 폭발하더라도 네.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공급 사이드 확 또 대응력을 가질 것이다. 금방 그 갭을 메꾸로.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뭐 식당이 없어서 식당 주인들이 가격을 올려. 그렇죠. 공유 주방은 바로 나오죠. 공유 주방. 맞습니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배달. 요새 그런 것도 네, 많이 그런 하고 거죠. 있으니까요. 공유 키친 이런 것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진성 인플레 요인은 전 이거라고 봐요. 막 일시적으로 비싸진 재화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바로 치고 들어오면서 틈새를 치고 들어오면서 낮출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절대로 한번 올리면 낮추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바로 임금이거든요. 임금. 임금은 못 내리죠. 그렇죠. 뭐 지금도 보시면은 우리 송 PD님 월급을 깎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 그런 불가능. 임금은 그러니까 할인도 안 되는 게 임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면 이건 진성 인플레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파월 의장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코로나 이전보다 일자리가 지금 천만 개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럼 천만 개가 채워질 때까지는. 임금이 안 오른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코로나 오기 전에 19년도를 보면 완전 예. 고용률이라고 하는 실업률 3% 시대를 살았거든요. 예. 그때도 임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진성 인플레를 만드는 임금이 오르려면 요원하죠. 아직은 천만 개 일자리 부족한 상황에서. 네. 그렇다면은 모든 그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저 인플레는 요 정도 좀 보고. 자, 하나는 연준이 우리 뒤통수 칠 거라는 분들 아직도 되게 많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나쁜 금리를 올렸던 데가 있었어요. 네. 일단은요. 2017년에 금리를 세 번 올렸었거든요. 네. 이때 3, 6, 12월에 올렸는데 이건 착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2017년 동안에 S&P가 19%, 코스피도 21%, 나스닥도 28%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 상승을 반영하는 금리 상승이었죠. 근데 나쁜 금리 인상을 언제 하냐면요. 2018년에 합니다. 2018년에는요. 3, 6, 9, 12 네 번을 올리거든요. 네 번을 올리는데 심지어 9월까지 올릴 때 그 3월 6월 올 때까지만 해도 주가는 올랐어요. 근데 9월에 올리면서부터 갑자기 충격을 먹고 12월 인상할 때는 아주 그냥 시장이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19년에 그 이제 18년에 네 번 올릴 때 심지어 19년 전망이 19년에도 세 번 인상, 20년에 네. 한 번 인상. 네. 앞으로 네 번을 더 올린다고 했어요. 이런 목표를 점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야, 그러면은 이게 그 당시 2.5까지 올린 건데 3.5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데 네. 시장은 와르르 무너졌죠. 왜냐하면 경기 상승보다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요, 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험적 금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보험적 금리 인하를 세 번을 낮춰버립니다. 7월, 9월, 10월에 금리 인하 세 번 하거든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인상을 한 다음에 3회 인하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험적이라는 포장을 했지만 명백한 실수를 인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수를 인정한 거예요. 올리면 안 되는 걸 올렸기 때문에 네. 빨리 낮춰줬다고 보고 그 있는 거고요. 그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 인슈어런스 컷. 예, 19년대 우리가 그 때문에 한참 많이 했죠. 시장이 그 때문에 살아났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심지어 19년에도 3번, 20년 한번 올리려고 했던 걸 인하 3회로 했다는 거는 실수를 인정한 거예요. 명백하게 페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페드는 저는 그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80년대에 금리를 폴 볼커가 21%까지 올리면서 때려잡았던 그 인플레는 이제 안 오는구나. 그래서 내일 나오시는 그 이효석 팀장님이 오늘 그 유튜브 올리신 거 보니까 인플레가 온다고요? 공부 더 하고 오세요.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네, 아마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임금이 오르면 진성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92년도 입사인데 저는 그때 이제 뭐 금융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고액 연봉이었던 투자금융회사가 증권사로 전환한 데를 갔대. 제 초임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92년도에.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제조업체를 갔으면 한 1000에서 1100만 원 정도였는데 야, 그러고 보니까 거의 30년 지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30년 동안에 그러면 지금 대졸 초임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 좀 차이 나지만 그래 봐야 3배? 4배? 3배도 안 되죠, 사실. 아니,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아, 1000만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3, 4배 정도, 정도 되겠네. 되는데. 야, 이게 30년 만에 이만큼 오른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임금에 대한 거는 물론 이제 다른 권역은 또 좀 더 오를 수도 있었지만 그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 생산직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게 진짜 많이 오른 건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나머지 자산 가격을 치면 아파트 가격이나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삼성전자 주가나 뭐 에? 금값 네. 그 옛날에 한 돈에 한 5만 원 했었는데 이제 한 30만 원 할 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아마 수요일 아침에 나오신 홍춘욱 박사님이 제가 강의를 네.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천에서 삼천 될 동안요 네. 일본의 초임은 삼천에서 삼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진짜 디플레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일본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착한 금리 상승이면 네. 시장은 적응할 것이다. 적응하겠죠. 네. 이거는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좀 과도하게 오른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나쁜 금리 상승이었으면 이거는 다시 내려갑니다. 금리가 아니면 적어도 이거 내 말 안 믿어? 감히 나한테 맞서? 이렇게 올라오면 오늘 뉴스에 나왔던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FOMC에서 기대를 하는 제가 볼 때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 제가 또 아직은 그 FOMC가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금리가 착한 금리 인상이 아죠 금리 상승이냐 안 착한 금리 상승이냐 이거는 아까 장혜성 선임 매니저가 아주 결론을 내줬네요. 주가가 오르면서 금리 오르는 건 착한 거고요. 그렇죠. 주가가 요즘처럼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은 안 착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은 뭐 널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추세가 미국 기준으로는 예, 맞습니다. 한번 지켜보자 이런 것 같아요. 자, 아직 뭐 미국 시장이 열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장혜성 선임 매니저의 판정대로 착한 금리 상승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